잘 친다. 제가 사준 기타예요. 제가 그때 돈을 벌 시기가 아니었는데, 근데 본인이 그 기타를 요구하면서 아, 나는 절대 그냥 사달라고 안 한다. 난 이 기타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할 거다.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용돈을 거의 다 털어서 사줬어요.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아, 진짜 동생한테 쓴 돈 하나도 안 아깝구나. 저를 위해 기타를 치고 있는 동생이 뭔가 나를 굉장히 위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. 저녁 선물을 지금 미리 사줄게. 저녁 선물? 응. 점심 선물은? 아, 야 이거 아니다 진짜. 너 이러다가 큰일 나. 너 뭐 갖고 싶어? 지금 딱 말해. 하나, 둘, 셋. 컴퓨터. 컴퓨터. 컴퓨터? 알겠어. 그거 알지? 건축에서 디자인 프로그램 자체가 고성능이어야지 잘 돌아가는 거. 그러니까 성능 좋은 걸로 사달라는 거잖아. 그렇지. 바로 봐, 알았네. 아, 이거 그러니까 누나 잘 나온 거 하는 거잖아. 응, 그럼. 뭘 하는 거야?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너와 나. 어때? 응? 벌써 올렸어? 응. 요즘 군대에서 누가 인기 제일 많아? 우리? 너네는 여자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하지? 별로 다른 부대보다 그런 거 별로 없잖아. 다른 부대보다 그런 거 별로 없잖아. 저도 군인이니까 시크릿에 정해졌으니까. 누나랑 다릅니다. 누나는 좀 다릅니다. KBS